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온 학실기에서 일상한 기록 주인 라이온입니다. 자, 오늘 9월 10일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것은 홍원항입니다. 자, 지난 영상도 홍원항이었는데, 오늘도 홍원항이죠. 그래서 저희가 양일, 이틀 지금, 지부, 동출 지금 진행 중인데, F1 피싱에 메르세데스호를 타고, 5시 20분까지 바다 한가운데 떠있다가, 항해 들어오니까 6시 15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벌칙 수행을 했는데, 자, 과연 물사대기 주인공은 누구였는지, 그 지난 영상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조가가 상위권, 상위 그룹이 한 200수 이상, 그 다음에 중위 그룹이 한 120, 130, 그 다음에 이제 하위권 그룹이 한 50, 60. 그래서 있긴 있는데, 어제는 이제 마리수가 나오는 지역이었는데, 원산도 인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애기들, 쭈깨미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느끼기가 힘들고, 감도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살도 좀 많이 안 갔고, 그래서 어제보단 오늘이 좀 물대상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열심히, 낚시해서, 조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 오늘도 물사대기 대결을 할 거고요. 어제 장원, 어제 230마리 장원, 경민이와 어제 3등? 꼴등이지 뭐. 3등이지. 꼴등이지 뭐. 3등이지. 나 3등 공주랑, 그 다음에 저 써니. 그래서 4명이서 오늘도 물사대기 대결을 할 거고요. 가비 빼줘. 가비 빼고. 아니, 지금 애들이 페널티를 달라고 해서 가비 빼줘가 아니고요. 빼줘가 아니고요. 알았어, 알았어. 가비를 빼고 쭈꾸미 무게로만 재서 순서, 무게 잰 다음에 그걸로 이제 1등이 2등한테 내리고, 2등이 3등 내리고, 3등이 4등한테 내리는 물사대기 대결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등. 가비 빼면은 1등입니다. 자, 가비 빼면 라인 형은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정도로 페널티를 달라 그래서 아예 제가 이거를 쭈꾸미 무게로만 대결할게요. 자, 오늘 지금 9월 10일 메르세데스를 타고 지금 첫 번째 포인트 왔습니다. 자, 오늘 자 히트 첫 히트. 어제는 조금 어우 사이즈 크다. 어제는 좀 사이즈가 작아서 엄청 애먹었는데 오늘 사이즈 커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물사대기 예정이라 지금 선수 1, 2, 3, 4 이렇게 물사대기를 할 예정입니다. 히트! 어우 공주. 없어? 히트! 아니, 물 느난데 왜 못 잡는 거야? 히트! 공주 잠깐 벗겠는데? 응? 벗었어 벌써. 아유, 오늘도 대게가 나오네. 어우, 사이즈 왜 이렇게 좋아? 야. 이게 이거 벌써 두 마리 잡았네. 와, 씨, 벌써 내 거보다 큰데? 자, 오늘 무게 대결이기 때문에, 뭐, 마리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오징어 치사하게 빼달라 그래가지고. 빼기로 했으니까. 아니, 뭐, 나오는 거 다 잡는 거지, 뭐. 어우. 어우, 사이즈가 좋으니까, 뭐, 감이 뭐, 어제, 우리, 그, 뭐야. 작아갖고 감을 못 잡았는데 오늘은 뭐 넣으면 나오겠는데 누나 누나 히트. 어우 뭔가 잘 봐야겠네. 어떤 걸로 잡았나. 선수는 잘하는데. 히트. 아우 써니 잘 잡아. 아니 쭈꾸미 마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쭈꾸미 마을 똥 백일동 지나갔다. 백이동에다가 넣어줘야지 그럼. 나도 백이동에다 넣어야겠다. 좋아. 오 사이즈 두 개야. 둘 다 올랐어. 좋아. 이게 가지. 이게 가지지. 이제 좀 많네. 말을 하네. 걱정했구만. 야, 낚시 못하면 가지 껴. 어? 확률은 높여야지. 그렇지. 달려가자. 아 버려 씨 미치겠다 씨.
아우 잘 잡아. 와 쏘니. 일단 쏘니 제끼르고. 쏘니야 라윤이 줘? 고기로 줘? 어? 라윤이 줘 이제 부탁 거 제대로 하게. 야 순서대로 순서대로 와. 근데 다시 닭새로 가야 돼. 어? 순서대로 와. 안 먹네. 어? 닭새로 가야겠어. 닭새우로 가자. 아우 씨, 뭐야 왜 터졌어? 야 왜 터졌어 이거? 아 한 명 보내고 미치겠다 씨. 아까 잘못 자른 거 아니야 내 거랑 태 거. 미치겠다 씨. 어이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왜 잘린 거요? 잘못 자랐네 내 거. 자 한 명 보내고. 뭘 사주를 받았나 누가 내 걸 건드리고 왔나? 아, 써니, 버저비터. 아, 버저비터. 어쩐지 얘기가 이상하다 그랬대. 라윤이한테 당했네. 뭐 당했어. 응? 아. 당했네, 당했어. 어? 공주 거는 라인 자르고, 내 거는, 어? 애기랑 같이, 어? 액션 못하게 묶어놓고. 자기 것도 그렇게 묶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아니 내 거 핀도레하고 매듭하고 애기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얘를 여기다 같이 이렇게 묶어놨어 이렇게. 그러니까 더 잘 잡은 거 아니야? 이씨 진짜. 어떻게 저 애기가 움직여?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어. 핀도레 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잖아. 아, 응. 이봐. 오. 진짜 이게 남이 안 나오지? 아니 뭐 하는 짓이야. 남의 거를 핀도레랑 같이 이렇게 묶어놓으면 얘가 어 액션을 못 주잖아. 선장님 내 편 홀려. 아 버저비터가 안 된다. 경민아 빨리 빼. 안 빼고 왜? 아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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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거 같이 묶어놓으면 어떡해. 네 것도 그렇게 놓은 거 아니야? 아닌데. 왜 지는 잘해놓고 내 거. 아, 난 다시 묶었잖아 지금. 아 그래? 아까 어두워서 그랬다고. 진짜. 그래도 잘 나온 거 아니냐? 나연아 차 무게 보트. 어. 아니야 넣었어 넣었어. 진짜 보트. 진짜 진짜 보트 해야지. 다리 하나 떨어졌어. 할만하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잘하고 계셔. 엄청 잘 잡으셔. 아우 늦자마자 나왔어. 아니 늦자마자 잡아야지 뭐. 선장님이 쭈꾸미 있는데 데려다 주면 이렇게 잡아내야지. 그래야 선장님이 안 헷갈린다고. 어 사이즈도 봐. 어 문어네 문어. 경민이 거 내 거 너무 비틀어. 경민이 작아? 내 거 다리 하나 많아. 경민이 오늘 같은 날 그 무게를 했어야 되는데 경민이 아 가비는 아니겠지 설마? 아 진짜 엄청 무거운데? 아 가비 진짜 못 사겠다. 가비 같은데 느낌이. 오 아니다. 오 좋아. 오 긴장 애들이 긴장할 만한 사이즈가 나왔어. 자 보라레이저의 힘을 보여주자. 어? 어 그래? 그래 나오겠지 뭐. 얼추 물색이 비슷한가 본데. 아 공주가 없는 게 있었어. 왜 없는 게 있어? 이거 봐. 기가 막히지. 어이 어 이런 씨. 아 나 공주가 또 바로 잡아버리네. 재미없게 아이. 보라가 또 있네. 미쳐버리겠다. 보라가 있어? 있어. 없다 그러지 않았어? 어, 마지막 거라도 있네. 돌아버려, 씨. 없다더니. 야. 공주 놀랬어. 근데 갑오징어인가 봐. 아, 아니네. 엄청 큰 거네.
무게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무게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 아, 공주씨. 아, 이 타이밍에 보라가 없었어요. 없는 게 없네. 아. 이래니까 공주를 이길 수가 있냐고. 보라보라 하지만 교문이 찾아다니잖아 지금. 어우. 어, 내 차례인가? 쳐다봐, 나도 내 차례인가? 아, 하나만 더 어떻게 한번 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경민이 또 못 꼈어. 어? 어? 바로 보라가 쫓아온 거야? 야, 보라가 있어. 보라가 있네. 보라가 없는 애가 없네. 야, 쟤 와. 보라 어디서 났어? 아니, 쟤는 보라 어디서 났어? 아, 보라 주소 생기더라고. 야, 어마어마하네. 야, 이래서 애기가 어? 종류별로 다 있어야 돼. 왜 뭐. 터졌어? 경민이 하나 아웃! 아웃! 예! 갔어! 한 명 보내고! 자, 깔깔이 하나 보내고! 안 돼, 안 돼. 제발. 오, 예. 제발. 제발, 경민이 터지나 보다. 안 돼! 오, 빠졌다. 이 꼬마애기가 이게 좋지. 어, 빠져나온다고, 웬만하면. 턱 할 때, 아, 공주. 나는 이거 쓸 거야. 아, 잘 빼먹은 게 보라로. 아, 분위기 좋았는데. 아, 나왔어야 되는데. 아, 같이 느끼네. 어, 정각이 있어. 그러니까 잼빙은 아니네. 운으로 잡는 건 아니었어. 자, 오늘 그 메르세데스호 9월 10일 2일차 낚시 마쳤고요.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어제만 물사대기 대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장원이 또 어제 장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살살 저희가 긁었죠. 그래서 물사대기 대결을 했는데 역시 선수빨이었다. 결론이 났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희 이제 물사대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가 5시까지 진짜 막 헤매다가 5시쯤 피딩이 와가지고, 아, 4시쯤 왔나? 4시쯤 피딩이 와가지고 바다 위에 한 6시 40분까지 있었나? 6시 50분까지 있었고 상해 들어오니까 7시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메르세데스호를 타시면 이렇게 저녁 5시 피딩도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출조 일정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잡은 거 저기 물 빼고 있거든요. 물 빼고 있어서 지금 이제 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연이 2.675. 2.675. 이게 네 거 아니야? 왜냐면 아니지. 이게 저거잖아. 가비를 뺐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아, 어? 맞다 맞다. 어제 우리는 가비까지 다 했잖아. 자, 공개가. 이다음에. 그다음에 경민이. 경민이 2.25. 2.25 경민이. 누가 왜 이렇게 탈수를 올려놨어? 자, 공주. 자, 공주 무거운데? 몇이야? 2.475. 오케이. 너는 뭐였어? 2.67 이러잖아. 내 거 넣은 거 아니야? 0으로 해야지. 아, 무겁다. 야, 이게 그냥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 야, 다 덤벼, 이씨, 장원이야. 아니, 야, 다 내줬어. 야, 끝났어? 줄 서, 줄 서. 자, 2등이야? 2등이야. 2등 일로 와. 난 잠깐만, 이게 섞이면 안 돼. 섞이면 안 된다고. 3등이라고? 안 당해. 이제 어제는 뭐 잤는지 모르고 이러다가 피했다고 욕을 먹어가지고 오늘 모자를 벗기로 하겠습니다. 야, 이쪽이 좋아. 빨리 들어봐. 이쪽이 좋아. 얘기를 해. 일단 마이크는 꺼야 되니까. 자, 자세는 나연이가 좋아하는 볼링 폼으로 하겠습니다. 야, 경민이. 야. 자세는. 자, 영상 찍어. 우. 어쩔려. 자. 우. 하나, 둘. 아, 빗줄 졌다. 빗줄 졌어. 아, 진짜. 아, 얼굴에 뿌려야 되는데. 아, 키가 작아서. 야, 키가 작아갖고. 아, 씨. 아, 얼굴에 뿌렸어야 되는데. 야, 근데 나는 맨날 기술자한테 받는 거야. 기술자. 아, 기술자. 오늘 잘 나왔어. 자, 어제도 이겼고, 제가 이겼어. 엄밀히 제가 좀. 2등은 좀. 2등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자, 그래서 겸허하게 다음부터 2등이죠. 딸기가 있어, 행복해. 좀 자, 갑니다. 볼링을 좋아하잖아요. 볼링 폼으로 하겠습니다. 됐어, 난 딸기가 있어. 찍을 준비 되셨죠? 자,
이런 거 해줘야 되니까. 아, 조준이 이번에는 좀 빗나갔는데? 어? 야, 선수발. 선수발. 같이 해주니까 이게 나도 한 거지. 야, 선수발. 긴장했어, 오늘. 선수발. 선수발 어디 갔어, 야. 선수발. 야, 나 좀 억울해. 아, 그래요? 라윤이랑 한 200g, 100g? 알았어. 그래. 꽃들이랑 500g 차이 났어. 그래. 야, 누나 누나의 그 선수가. 아, 볼링공으로. 볼링공으로. 오. 숨 쉬면 안 돼? 꼭다 나간다. 알았어. 숨 쉬면 일부러. 야, 꼭다 나간다. 야! 잘 뿌린다. 야, 물 기술자인데? 잘 뿌리는데? 일정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자, 장원 인사드립니다. 아, 김장원 인사해드릴게요. 다음에 중국. 깔깔이 인사드립니다. 깔깔이. 깔깔이.